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허위 자료 의혹에 대해 충청북도는 착오가 있었을 뿐 국회에 수정된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장의 불출석 등 국감에서도 참사의 진상 규명이 한계를 보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참사 전날인 7월 14일 레이크파크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던 김영환 지사는 폭우로 비상 3단계가 내려지고 6시간 뒤인 밤 10시 51분 다시 충북도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밤 10시 55분 김 지사가 11개 시군의 국지망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는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상회의 기록도 없었고 회의 보고서도 나흘 뒤 게시된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의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의하셨다고 지금 국회에다가 자료 제출하고 증인 출석하셔가지고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참사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점에 야당 의원들은 실제 자료와 피해 사실을 늦게 보고받았다는 김 지사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의 자료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며 여당 의원들은 편파 진행을 문제 삼기도 했고 어떻게 위원장 간사가 그런 식으로 반면 같은 지역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한 김 지사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열받는 거 아닙니까? 허위 자료 논란에 대해 충청북도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국회에 소명 자료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김 지사에게만 집중되고 행복청장 등이 불출석하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